이거 한때 유명했던 논란이죠. 유튜브에 두 곡의 멜로디를 함께 틀어서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들어봤습니다. 저는 이 정도로 비슷한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표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물론 대중들이 듣기에 비슷하게 들리는 것은 인정합니다. 하지만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과 표절에는 차이가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죠? 기본적으로 두 곡은 모두 스윙 재즈 곡으로 장르상의 유사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두 곡의 코드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요? 스윙 재즈 장르 특성상 곡마다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노래처럼 다른 노래와 유사한 파트를 가진 노래의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근거가 없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멜로디의 구성, 악기의 편곡 등의 차이를 봤을 때 이 노래는 하나의 창작물로 보는 것이 맞죠. 그런데 표절 논란이 있었던 두 곡은 멜로디, 박자, 분위기 모두 유사해요. 음도 음이지만 포인트 들어가는 부분이 똑같아요.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 똑같았다는 거죠? 중간에 나나나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잊지 마세요. 사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중 표절 부분을 보면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, 리듬,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. 전 이거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요? 네. 근데 어제 PC방에서 재밌게 하시던데? 솔직히 재밌긴 해요. 재밌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표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. 그럼 왜 표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사람들이 롤토라고 하는 것부터가 두 게임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 있어요. 그건 게임의 장르가 비슷해서 그런 거죠. 롤토에는 노래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들이 나오고 오토에는 회전 추적도 있어요. 웹사이트도 바로 아무리 그래도 90% 정도는 비슷하고 10% 정도는 다른 거잖아요. 저는 솔직히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. 하지만 비슷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따지면 표절이 아니에요. 저작권법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아이디어는 보호를 받을 수 없거든요.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만약 제가 개발자였다면 저는 제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느낌이 들 거예요. 이러다가 나중에 게임 개발자들이 잘된 게임이 나오면 다 그 게임을 따라할까봐 좀 그 정도 걱정돼요. 그렇긴 하죠. 하지만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그냥 재밌으면 되고 편리하면 좋아해서 재밌고 편리하게 잘 만든 롤토스가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나쁘게 다가올 것 같지 않아요. 저도 게임은 솔직히 재밌으면 좋죠. 좋은데 이 정도로 비슷하면 적어도 개발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